사기 공모 의혹을 받는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가 사기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10시간 가까운 조사를 마친 남 씨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는데요. 앞서 자신도 전 씨에게 속은 피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보도에 최진경 기자입니다.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입건돼 구속된 전청조 씨. 현재까지 경찰에 파악된 사기 관련 피해자는 20명으로 피해액은 26억 원을 넘습니다. 며칠 전보다 피해자는 물론 피해 금액도 모두 늘었습니다. 실질 심사에서도 혐의 인정하셨어요? 오늘 어떻게 소명하셨어요? 사기 범행위에 남현희 씨에게 접근한 겁니까? 경찰은 전 씨와 함께 사기를 공모한 의혹을 받는 남현희 씨도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남 씨는 전 씨의 펜싱 학원 수익금을 본인 계좌로 받는 등 사기극 공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남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부른 경찰은 남 씨와 전 씨의 사기 공모 여부를 꼼꼼히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10시간 가까운 조사를 마친 남 씨는 전 씨의 사기 범행을 몰랐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란 입장 혹시 변함 없으신가요? 사기 범행 정말 부의정이자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사기 피해. 앞서 남 씨 측은 공범 의혹을 부인하며 전 씨가 건넨 귀금속과 명품 등 선물 40여 개와 외제차를 경찰에 자진 제출했습니다. 또 전 씨가 보내온 어린 시절 사진을 공개하며 자신도 전 씨에게 속은 피해자임을 강조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전 씨가 남 씨 계좌로 일부 금액을 이체한 내역은 확인되지만 해당 금액이 학원과 연관이 있는 것인지는 더 파악해봐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대질 조사 등을 통해 남 씨의 범행 가담 여부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최진경입니다.